네, 오늘은 생활주트 결투장 1등 등급 병사 있는 날이죠. 무빙태우 우빈 저 직접 만들어 봤고요. 10월 4주차 최신 버전입니다. 태우 등급표는 최상위급 구간 그리고 그 아래 태우 구간에 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만들어 봤어요. 자, 이번 주 메타덱부터 먼저 알아보죠. 첫 번째 최상위 티어덱 해감 매즈덱입니다. 루세 카베. 진영은 적중이형 2나 적중이형 1을 사용을 하고 마스터리는 수비적으로 대부분 내리고요. 상적증만 올리시면 될것 같은데요. 해감 패신 에반 루디가 있을 시현 메타에서 가장 좋은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C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덱 상대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감 패드 없이도 뭐 전설 카린 패스로도 활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슈페 상위권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가장 변수가 없는데 바로 해감 매즈 덱인데 자선 세팅은 매즈 카운트 등장 이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 관계는 유리한 거는 방대가 매즈 덱, 불리한 거는 협공 덱에 조금 불리할 수가 있긴 합니다. 자, 메타 덱두 번째 카르마 방대 제카카세죠. 진영은 전술 진영 1 사용하고 마스터링 극방으로 대부분 내리고요. 현 메타에서 가장 좋은 최강의 방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르마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티어를 유지하고 있고 해감 매즈와 같이 모든 덱 상대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전불펜 링을 활용했을 때는 뭐 거의 완성형이죠. 약점이 없을 정도로 좋고 풀펜 없이도 역시나 전설 카린 펜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덱입니다. 자세한 세팅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관계는 유리한 거는 사수대 협공덱에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매즈덱에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상위 티어 메타덱 협공덱입니다. F4 카린덱이죠. 여기 이제 코제트 펜을 활용을 하는데요. 진영은 협공증 1이고 마스터링 극공으로 대부분 올리고요. 광역 댐증하면 되는데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강력한 협공덱이라고 볼수 있고 코제트 팩과 함께 쓰면 거의 약점이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풀패드 없이도 가성비 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매즈 즉사덱이 많은 구간에 사용하면 정말로 높은 승률을 가져올 수 있고 만능 사수만 활용하기 때문에 영웅을 보석 세팅도 약간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상승관계는 해감덱, 뭐 매즈덱, 즉사덱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고 불리한 거는 조금 단단한 방덱 상대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성비덱 가져왔는데요. 바로 위에서 봤던 에포카린덱에 전설 패스를 쓰는 버전인데 뭐 포에 카린 혹은 에포카린 역시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진영은 마찬가지로 속공중 1이고 극공 마스터리에 상적증과 강력댐증 올리시면 되고 뿔팻 없이도 웬만한 뿔팻도 잡을 수 있는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역시 에포카린이죠. 연립팻 없으면 부릴린팻도 좋고 초반부 해로운 효과 해제 쿨감이 정말로 좋습니다. 혼자 스킬을 뭐 계속 써요. 역시 이 덱의 단점이라고 하면 에이스 공속에 밀려서 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위에서 말했듯이 매즈와 즉사덱이 많은 구간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하위 티어에서 사용하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웬만한 물렁한 방덱들도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선 세팅은 역시 유튜브 영상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관계는 유리한 건 역시 매즈, 해감덱, 즉사덱에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공속 에이스덱에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성비덱 하나 더 있습니다. 즉사덱인데요. 카에크린데 야, 정말로 좋은 덱인데 적중력 2를 사용하고 마스터리는 방어 마스터리 대부분 내리고요. 상적 좀 올리시면 되고 에이스덱에 카운터로 등장한 즉사덱이 되겠습니다. 불링 패스로 가성비 좋게 활용할 수가 있고 해감덱을 제외하면 거의 지지 않는 승률을 보여줍니다. 네, 모든 덱 상대로 정말 좋아요. 가성비 1번 덱, 2번 덱을 지금 시청하시는 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덱으로 32만에 마스터를 다안 찍고 뿔팻이 없어도 레마감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생방송 다시 보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세한 세팅은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에 X 즉사대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상승관계는 역시 유리한 거는 매즈와 방대, 불리한 거는 공속덱 상대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웅별로 티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수형 1티어, 린과 유리. 장비와 포지션, 사용 가능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유리. 자, 만능형 1티어는 카르마, 에이스, 크리스, 포디나 백각 정도로 보고 있고요. 카르마 장비 볼까요? 카르마는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네, 정말 무조건 키워야 되는 영웅입니다. 너무나도 사기예요. 다음 백가 얘가 전설인가 싶죠? 거의 전불급의 성능인데 다음 에이스 자 그리고 크리스 세팅 쿨감에 뭐 공속세트 썼기도 하죠. 최근에는 시야가 좀두 개를 끼는 게좀더 좋더라고요. 자 포디 날림 수정 5세트에 스카이 두개 불사 하나 이게 베스트죠. 다음 세 번째 공격형 1티어 세인과 에스파다 둘뿐입니다. 자 먼저 전불 세인 공속 5세트에 최근에 또 시야 가속을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에스파다. 이제는 시장과 좀 돌리면서 버티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스카이, 분노, 불사 이렇게 좀 많이 깁니다. 다음 네 번째 방어의 1티어 제이브와 루디죠. 제이브템 방덱에서는 불구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 이외 덱에서는 무기력을 좀 활용하는 편. 그 다음 루디. 최근에 루디가 전열에 가장 좋습니다. 수호사제 3개 들면은 뭐 즉사 매저 다 막을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지원의 1티어 앨리스와 카린. 자, 앨리스 해안목걸이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없으면 역시 무기력 활용해도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카리 마찬가지 역시 해안목걸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무기력. 자, 이렇게 영웅별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번주 결투장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설 플러스 팻들이 이번에 리메이크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뭐 결투장 상황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기존 팻보다는 역시 최근에 나온 뭐 코제트, 밍 이런 신규 팻의 성능이 솔직히 월등한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신규 뿔핏이 나온다면 그 핏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상성에 따른 가위가위바위보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이 가위가위바위보 정점에 전설 팻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위에서 말했던 에포카린, 뭐 하이간 매즈, 뭐 제카카세 등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덱으로 몰리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네 번째, 다음 주 카일과 카구라의 등장 예고가 돼 있는데요. 공덱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나 가성비로 올리면 브릴린 패, 연이 패 활용을 해야겠죠. 미리 레벨링과 뭐 잠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티어 등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 덱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역시 카일, 전설 플러스 카일 나오기 때문에 등급표 좀 많이 기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 can we just love?